이번 4.13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격전지가 많았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수도권은 거의 모든 선거구가 접전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장을 통과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서 기자, 네. 4.13 총선이 막을 내렸죠. 네, 결국 당선자들도 다 당선이 됐는데 참 치열했어요. 수도권 당선자 한 명 한 명 알아보도록 하죠. 네, 구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서울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인데 아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변이 일어난 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곳은 그 세 개 선거구 중에 강남구 을입니다. 보수 진영의 텃밭 중에 텃밭이라 불리는 이곳에 강남구 을의 이 더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이죠. 바로 전현희 후보입니다. 이 변수로 꼽혔던 대치동의 강남병 선거구로의 이동, 또 서민층이 많은 세곡동의 표심, 그리고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곳에 두 번 연속 출사표를 던진 점 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 후보가 통상교섭 전문가로 전국적 인지도가 있던 김종훈 후보라는 점에서 더 큰 이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남과 강남병은 이변 없이 새누리당 이종구 후보가 재선에 성공을 했고 새누리당 이은재 후보는 신설된 선거구에 첫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 후보 세 명의 당선자 나란히 당선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 국민들께 무한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통해 가지고 강남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 아마 이러한 것을 잘 이행을 해서 강남 국민들의 성원에 이렇게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거의 수만 명의 주민들을 거리에서 만나고 손을 붙잡고 같이 울고 같이 울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진심을 다한 소통이 이 주민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저를 선택을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국민들의 뜻이 이번에 또 저희 승리를 만드는 견인차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계파 간의 싸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계파 정치, 갑질 정치, 권위주의 정치를 타파하는 국민만을 보는 국민 정치를 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생활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안보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보를 위한 안보 정치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